모실 분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박근혜가 파면되자 세월호가 떠올랐습니다. 박근혜가 구속되자 세월호가 인양되었습니다. 자, 박근혜 구속기간은 언제까지로 연장되었습니까? 맞습니다. 4월 16일입니다. 귀한 분들 먼저 무대 위로 올리겠습니다. 해외 12개국에서 45개 도시에서 오신 해외 참가자 분들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은 그 참혹한 바다가 우리에게 눈물을 짓게 했던 그 순간 우리와 함께 해외 곳곳에서 함께 눈물을 흘렸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바로 탄핵 촛불의 해외 주최자들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표에서 발언은 4.16 가족합의의 정명선 운영위원장님과 김대종 서울포럼 2017 뉴욕 참가자 브로드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있은 이후 뉴욕 뉴저지에서 매달 한 번도 빠짐없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뉴욕 뉴저지 사람들의 모임, 세월호를 잊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 김대중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는 지난 3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이어가고 있는 12개국 45개 도시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4.16 해외 연대 분들이 여기에 계십니다. 사실 8년 만입니다. 제가 8년 만에 이틀 전 고국의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4.16 해외 연대 분들과 처음으로 한 곳은 안산 합동 분향소였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난 3년 동안 쉬지 않고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집회를 이어갈 이유를 분향소에 도착하자마자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저희를 반겨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저희에게 고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촛불 집회가 있는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박근혜 퇴진과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우리들의 희망은 이제 꿈이 아닌 현실로 하루하루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압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기는 합니다. 이기 특조위 설립이 절실합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조위 이기 설립만이 나쁜 사람은 벌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순실, 박근혜, 이명박 이런 사람들이 벌을 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외 동포들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이곳에서 촛불이 되어 이 새로운 역사를 저희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운 국가로 만들어주신 여러분이 있기에 저희는 해외에서도 끝까지 촛불 의식을 잊지 않고 촛불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기 특조위를 설립하라! 안전 생명 공원 조성하라! 감사합니다. 너무나 훌륭하고 진심으로 감사한 촛불 국민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고맙고 반갑습니다. 저는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대표 운영위원장 전명선입니다.
역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만나 기필코 조태를 청산하기 위해 다시 광장에 모였습니다.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에 의한 억울한 희생이 없게 만들겠다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촛불국민 여러분, 드디어 추악한 박근혜 적폐 세력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적폐 일당인 세월호 참사 최초 보고 시간을 조작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30분은 이 시간은 우리 아이들과 304명이 모두 안전하게 탈출하여 구조될 수 있는 시간대였습니다. 6분 17초 여러분, 이 시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6분 17초는 사법부가 이미 판결한 세월의 탈출에 걸리는 시간이 바로 6분 17초였었던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적폐 일당은 그 시간대 구조를 방기하고 죽음을 방치한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보고 시간을 조작하였고, 이에 대한 조사를 가로막기 위해 불법적 직권 남용을 저질렀습니다. 촛불국민 여러분, 박근혜 적폐 일당이 누구입니까? 바로 박근혜와 그 일당, 지금의 자유한국당까지 당시 정부 여당 모두가 바로 적폐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자들이 아직도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기 측정이 설립도 가로막고 있고, 304명의 명예회복, 우리 촛불 국민들의 명예회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촛불 1년을 맞이한 우리의 구호, 적폐청산 사회 대개혁에 모두가 하나의 힘을 모아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대한민국의 명예회복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잊지 않겠다, 가만히 잊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실현하는 그날까지 우리 서로 가족들은 촛불 국민들과 손잡고 끝까지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박근혜 적폐 세력으로 중단되었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2기 특조위를 통해 반드시 밝혀내고, 3년 만이 지나도록 중공업 부지조차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과 세월호 보도를 통하여 안전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가족들과 촛불 국민들과 같은 정의로운 분들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갈 4.16 재단을 통하여 4.16 이전과 이후는 갈라져야 한다는 국민 모두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는 4.16 재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길에 촛불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가족들은 촛불 국민들과 손을 맞아잡고 끝까지 전진해서 반드시 돈과 권력보다 사람의 목숨, 인간의 존엄성이 처치되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날까지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세월호 가족들과 해외 참가자들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없고 감사합니다. 자, 약속된 대로 마로니 촛불로 달리겠습니다. 사람이 적지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꺼지지 않는 촛불이 있습니다. 질문에...